이 연구 도의장의 3일 천하로 막을 내리는가 싶더니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장 후보를 뽑자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뽑자는 쪽과 연기하자는 쪽이 딱 절반으로 갈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후반기 의장 후보를 뽑기 위해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후보를 뽑자는 쪽과 아직 여유가 있으니 선거운동 시간을 더 주자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2시간 가까운 설전에 막말과 구성이 오갔고 투표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10대 10 절반으로 갈렸습니다. 의장 후보 선출은 실패로 돌아갔고 폭발 직전인 의원 간 신경전과 갈등은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넘게 연장됐습니다. 서로가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비슷한 의견의 찬반이 거의 비슷해서 제가 어떤 날짜를 잡는 걸로 하자. 새누리당의 의장 선거 판도가 예측 불허로 흐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의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면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협상도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싹쓸이당했던 전반기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의장 후보가 결정이 되고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면 제가 계속 개섭을 할 겁니다. 해서 또 상임위원장 자리도 어떤 자리인지 또 개섭을 해야 되고 해서. 새누리당이 도의장 후보 선출에 실패한 가운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도 여전해 후반기 도의회도 적지 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